소라가 가려하자 임돌이 깜짝 놀라 말했다. 아니됩니다. 아픈 몸으로 이 밤에 가다가 혹여 호랑이나 늑대라도 만나면 큰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주인님이 이 묘막 안으로 들어와 같이 주무신다면 소녀도 편히 쉬다가 몸이 나으면 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당장 떠나가겠습니다. 소라는 아양을 부리며 말했다. 소라의 말을 들은 임돌은 잠시 무슨 깊은 생각이라도 잠긴 듯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다. 정 그러시다면 어쩔 수 없군요. 소라는 속으로 새칸 놈이 그럼 그렇지 하고 피식 웃음을 흘겼다. 임돌이 못 이긴 척 묘막 안으로 들어와 구석에 들어 누웠다. 좁은 방에 누운 임돌과 설아는 옆구리가 서로 맞닿았다. 임돌의 건장한 몸에서 나는 산의 냄새를 맡으며 설아는 슬그머니 임돌의 배에 다짜고짜 발을 떡 올렸다. 임돌이 어쩌지 못하고 있다가 슬쩍 발을 들어 제자리에 놓았다. 그러자 설아는 잠버릇이 고약한 듯 뒤채다가 보드라운 전무덤을 임돌의 옆구리에 찰싹 들이대었다. 임돌은 몸을 비키려고 안달이었다. 그때 설아가 양 두 다리를 과감하게 임돌의 배 위로 올렸다. 임돌이 다시 슬그머니 설아의 다리를 들어 제자리로 놓았다. 그날 한밤 내 그 일이 계속되었으나 그뿐이고 말았다. 소라는 그렇게 목석 같은 임돌이 기이하기만 했다. 그럴수록 어디 한번 해보자는 오기가 생겨났다. 그 다음날 밤도 임돌은 그러고만 말뿐이었다. 소라는 거짓으로 끙끙 앓는 것도 이제 지쳤다. 그렇다고 소라는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임돌이란 사내에 대한 불끓는 정복욕과 집념을 도무지 눌러 끌 수는 없었다. 속에서 어디 한번 해보자 하는 극한 오기가 끌어올랐던 것이다. 그것은 내놓으라 하는 학자요 문인이요 부유한 집안의 자제들을 모조리 한순간에 모두 식은죽 먹기로 무너뜨려 버렸는데 도무지 목석같이 끄덕도 하지 않는 임돌이란 한갓 무지렁이 사내에 대한 어이없음에서 발로한 것이었다. 고상하다는 성현의 경서공부도 순수한 마음에 대한 수양도 전혀 하지 못했던 하급의 인간 임돌이 이 조선 땅에서 가장 빼어난 미모와 기교를 겸비한 하늘에서 막 하강한 선녀처럼 아름다운 설아에게 감히 미동도 하지 않다니 말이다. 설아의 자존심은 심하게 상처를 입은 것이었다. 그렇다고 미친년처럼 죄다 발가벗고 임돌에게 한번 끓는 욕정을 불태워보자고 마구잡이로 달려들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랬다가 임돌에게 퇴짜라도 맞는 날에는 설아는 완전히 패배자가 되고 말 것이 아닌가. 그렇게 끙끙 앓으며 임돌과 묘막에서 기거하기를 보름째가 되는 날 밤, 설아는 아마 임돌은 남성이 애초부터 없는 산에 즉 호자려니 하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그날 밤 설아는 임돌의 남성을 확인해 볼 굳은 결의를 했다. 임돌이 묘막에 들어와 잠자리에 눕자 설아는 임돌에게 거머리처럼 착 달라붙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손을 잽싸게 놀려 임돌의 바지가랑이 사타구니 가운데를 덥석
더듬어 움켜쥐었다. 거기 정말 커다란 나무 기둥처럼 길고 빳빳한 것이 딱딱하게 손안 가득 잡혔다. 어마, 커다란 이, 이게 도대체 무엇이옵니까? 설아가 손안 가득 넘치는 것을 움켜잡고 그와 같은 물건은 난생 처음이라는 듯 깜짝 놀란 목소리로 능청스럽게 말했다. 아, 그것은 저의 오줌 물건입니다. 임돌이 설아의 갑작스런 행동에 놀라 말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돌 장성처럼 크고 바빠답니까? 본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임돌이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설화는 임돌이 얼마나 강인한 참을성을 지니고 있는 사내인지를 순간 깨달았던 것이다. 설화는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쳤다. 설아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을 흘리며 임돌에게 말했다. 소녀 임돌님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지극정성으로 부모님의 죽음을 애도하는 마음에 탄복했습니다. 낭자, 전들 어찌 사내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이런 슬픔을 당한 중에 짐승처럼 마구 몸을 놀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미안합니다. 임돌이 말했다. 설아는 임돌과 그렇게 아무 일 없이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임돌의 묘막을 나왔다. 과연 임돌이 참된 효자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설아는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깊이 결심한 채 보리나케 왕이 있는 한양으로 향했다.